그렇지. 형 노력하는 거 철박이 형님들이 오늘 후원인 2등으로 알아주셨네. 너무 감사하고 고마운 일이죠, 진짜로. 예. 내가 오늘 그냥 뭐 장난으로 우스갯소리 좀 찡찡거리긴 했는데 너무 감사한 일이고 고맙습니다, 진짜. 예. 제가 이런 낙수를 받아 처먹어도 되는 새끼인지는 모르겠으나 예. 뭐 너무 감사하고 고마운 일입니다. 아, 이게 너무 눈부시다고? 잠시만요. 아, 계란찜이? 위치로 바꿀게요. 그럼 덜 그럴 것 같은데? 잠시만요. 아니야, 팔. 아, 네. 에잉. 이렇게 하면 좀덜 그거 하지 않을까? 됐지요? 응, 됐다. 나. 에잉. 먹읍시다. 네. 아, 앞접시 줄게요. 응. 어우, 맛있겠다. 너무 맛있겠다. 족구는 대체 방송 안할때 취미 활동 뭐 하냐고? 몰라요. 알고 싶지도 않아요. 궁금해하지 마세요. 뭐지 이거? 국물 닭발. 국물 닭발, 국물 무뼈 닭발 플러스 주먹밥 플러스 계란찜. 예. 와, 확실히 진짜 화질 진짜 좋아졌다. 음식 보이는 것도. CX다, CX. 예. 맛있겠구만. 야, 이거 스프는 따로 한 거야? 아니, 같이 왔나 본데요? 아, 같이 왔어? 어, 스프를 줘? 녹진해. 녹진해. 진짜 맛있다. 헐, 집에 크림스프 있는데 나도 해 먹어야겠다. 녹진해. 주먹밥. 야, 주먹밥에 특이하게 이렇게 옥수수 알갱이가 하나하나 박혀있네? 네. 이거 좋아하시래요? 그럼 이제 이거 여기다가 해가지고. 아, 너가 커스텀으로 한 거야? 아니, 몰라. 여기서 이렇게 준 거잖아. 아니, 같이 없었는데 내가 그냥 뒀어요. 옥수수 알갱이가 생긴, 있었어? 그래서 생긴 게 이게 더 이뻐 보여서. 고락가네? 집에 옥수수 콘이 없었는데. 아니, 반찬으로 나온 건데 묻다고요. 거기 때. 아, 반찬으로 나온 거를 이렇게 해가지고 섞어갖고 여기다가 옥수수 알갱이를 박았어요? 네네네네네. 어허. 더 예뻐 보이려고. 이거 참 귀한데. 그리고 우리 우추콘 있어요. 야, 어제도 이거 해줬는데 보세요. 내가. 예, 주먹밥에다가요? 이 무뼈 닭발 쓱 얹어요. 그래가지고 한입 싹! 헐, 중국 동네 오랜만 안녕. 물러가라. So fucking very good. Very fucking delicious. 존나 맛있네. 우와. 야, 이건 숟가락이 아니라 이건 거의 뭐 저기 그 흥부가 놀부 형님 그 그냥 놀부 형 좋아요. 뭐빰 때리는 그거 아니야? 야, 이거 너무 큰데 숟가락 이거 지금 심했어. 이거 씨발 너무 심했어. 이거 아니야. 내가 먹어야지. 무기 아니야, 무기 저 정도면은. 아, 놀부가 그런 거. 아, 놀부가 저기 한 건가? 놀부 마누라가? 놀부 마누라 이름이 뭐야? 놀부처. 놀부처야? 응. 아우, 재미없어. 나 원래 재미없어. 어쩔 아, 건데? 네가 선택한 거야. 악으로 까불어 버텨. 알았어. 뺑덕
뺑덕 아니야 뺑덕? 아유 재미없어. 아우 더 재미없어. 아 진짜 역겨웠어. 뭐야? 아 미안해. 역겹다는 말 사랑하는 사람한테 쓴 거 아닌데. 진짜 재미없었어. 재밌는데? 재미없다. 나보다 재미없는 사람 처음 본다. 녹진해. 녹진해. 아 재미없어. 아 감사합니다 형님. 와 주먹밥 아, 진짜 맛있어요. 한 입 가득 먹어야 맛있어. 와 재밌다. 감사합니다. 젓가락질 한 번에 닭발 세 개는 좀 아니지 않아? 안 들려. 맛있어서 안 들려. 아, 나도 해줄게. 아, 왜 난 작은 거 세 개인데 오빠 큰 거 세 개야? 맛있다. 어 식사 시루하게 해주신다고요? 감사합니다. 어서 주세요. 아 안 돼. 안 돼. 환영합니다 고객님. 안 돼. 코트 못 먹게 하는 거 절찬 판매 중이에요. 빨리. 안 돼 안 돼. 안 돼. 아니 분위기 잡쳐 진짜로 하지 마. 잡쳐도 돼요 오늘. 아, 안 받아 안 받아. 이만큼이나 받았는데요. 안 돼 하지 마. 아이고 와 화산소는 되게 오랜만에 뵙네요. 진짜 배고픈 시절에 오뚜기 이 스프에다가 밥 비벼먹고 그랬는데 옛날에. 아 진짜? 그때 코트가 있기 때문에 지금의 코트가 있는 거죠? 존경합니다. 재밌는 코트님. 머리 오늘 했어요. 아이비 로이조 스토리가 존나 드라마틱하더라. 근데 지금 너무 예뻐 잘 살고 계시네. 글마 예전에 살던 집 보니까 그치? 와. 나는 그 시절이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였거든. 그랬는데. 눈물 나는 스토리더라 진짜. 닭발 양이 저게 맞냐고? 맛있어요? 응, 아 하지마. 엄청 맛있어하네요. 아, 살 좀 하지마 진짜. 안 받아. 식사 싫어. 식사 안 받습니다. 식사하게 받아요. 미리 그리고... 얘기했어. 아, 하지마. 하지마 안 받아. 우리 방송 이제부터 그런 거 없어. 어 하지마. 아니 싸도 안 할 거야. 난 미리 얘기했어. 도전. 코트 아유 아유 싫어. 코트 못 먹게 하기 그 아 싫어. 절찬 판매 중이에요. 오 아이고 싸봤다. 이응키응 요즘 아방을 한 것은 맛있게 무 짜장이에요 짜장이에요. 감사합니다. 왜? 아니야. 천박했어요? 아. 천박해도 돼 이럴 때. 받았잖아. 아니야. 천박하게 할 거예요. 나 근데 열심히 노력하는 게 진짜 보기 좋다 주영아. 리얼로 존나 고마워. 그래도 다 먹을 거야. 그만 안 먹을 거야. 여러분들 덕에 14달이 면했어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 열심히 하는 거예요. 너 어제 개인 방송 했었잖아. 응. 얼마 벌었냐? 오빠 나 어제 아 별풍선 몇 개 받아 솔직히 말해. 나 어제 600개 받았어. 오잉? 나 공개연애 중이라 600개 받았어. 질투하고 싶어? 질투하고 싶어. 아이고야. 아 진짜 600개 받았어? 응. 근데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라 그것도 소중하더라. 안 하다가 하니까. 마음에 들어. 근데 찐으로. 엄마랑 아까 엄마가 어제 방송 보고 눈물 날 뻔했대. 풍선 보고? 가지고서? 근데 그래도 내가 티 안 내고 그런 거 티 안 내고 하는 모습이
내가 노력하는 게 보이니까. 야, 준영이 사회에서 다른 일 아예 안 해봤잖아. 친구가 일하던 알바 그거 뭐 하루 이틀 비는 거 거기서 잠깐 해보는 거 말고는 아예 다른 일을 해본 경력이 없잖아. 노래 행사. 무대 노래 파페라 쪽으로 행사만 했지. 근데 이게 다 어떻게 보면 참. 준영이 귀여워. 감사합니다. 이게 확실히 내가 이번에 아까 또 로이조 자꾸 오늘 로이조 얘기를 많이 하는데 힘듦을 알아야 돼. 그것도 확실히. 맞아. 나 진짜 풍선 개 좆바 같거든요. 지금 여러분 풍투데이 들어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11월은 솔직히 휴방도 많았지만 그만큼 행사도 많이 하고 라이브 커머즈 이런 거 해가지고 그 받은 풍선보다도 좀 많이 벌었어요. 11월 달은. 그러니까 10월 달 뭐 55만 개, 뭐 10월 달 50만 개, 9월 달 50만 개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갔었는데 저한테는 굉장히 크거든요. 그게 뭐 100만 개 받는 BJ를 워낙 많이 보셔가지고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어떨란지는 모르겠지만 12월 달에 이제 뒤지게 힘들어 보고 나니까 느꼈어요. 뭘 느꼈냐? 방송할 줄 아는 거 말고는 아무런 사회적으로 기능을 할 수 없는 정말 무능력한 사람이 되어버렸구나. 봐봐. 방송을 이제 12년, 이제 13년 차 이제 횟수로 그렇게 들어갔는데 그 시간 동안 아무것도 한 게 없어. 근데 당연한 거야. 이거 뭐 BJ 한다고 해서 뭐 누가 알아서 경력직이야? 아니야. 그냥 사람들한테 인지도가 좀 있을 뿐이지 사회적으로 내몰리면은 거기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야. 그래서 태희 선생님이 연예인이요? 연예인 솔직히 개꿀이죠. 그랬잖아. 그러니까 태희 선생님은 힘듦을 아는 거지. 맞아. 그걸 이제 아는 거. 태희 선생님 석촌호수에서 햄버거 가게 하시는데 그거 먹어보시면 돼. 아무튼 그래서 그런 거 다 알고 나니까 좀 일이 좀 소중해지더라고. 그래서 좀 이제 방송을 불이 나게 달려왔어요. 네, 이제 솔방 좀 열심히 또 하고 또 뭔가 나를 불러주는 곳이 있다면 가서 또 야구리 잘 털고 할 자신이 있거든요. 물론 뭐 타 팬덤이 나를 뭐 얼마나 미워하고 뭐 저기 한 거는 뭐 내 과거의 잔재고 내 과거의 파편이니까 어쩔 수 없는 거겠지만 뭐 어디든지 불러주면 진짜 좀 열심히 야구리 잘 털고 이렇게 할 거예요. 원래는 이제 그런 기회들이 많이 있었는데 내가 안 한다 그랬어요. 맞아. 왜냐면 두려웠어요. 욕을 먹는 게 두렵고 뭔가 죄인처럼 나와가지고 원하지도 않는 새끼 나와가지고 막 입 털고 하는 게 보기 싫을 거 아니야. 근데 그랬는데 마음을 좀 바꿨어요. 굶어 뒤져서는 안 되겠다. 그러므로 뭔가 어디 여기저기서 불러주는 일이 있다면 거기서 최선을 다해서 야부리를 털고 거기 또 재밌다라는 인식을 좀 형한테는 해가지고. 인정할 수 있는데 형한테는 둘다 걱정된 따훈이 같은 포지션을 바라는 거야. 그 이제 조겐터에 대한 그런 이야기인데 맞아. 나도 그래서 애들 이렇게 잡고 이제 좀 이렇게 해보려고 했었어. 근데 뭐 어쨌건 좀 여러 가지로 좀 이렇게 좀 상황과 뭔가 그런 것들이 너무 맞물려서 안 됐었어. 이번 조겐터는 소형도 나름 느낀 점 많았을 듯. 사실 그래서 나도 그냥 좀 오빠가 생각도 많고 열심히 하려는 그런 진짜 진심을 아니까 사실 아까 나도 막 낙수 어쩌고 하면서 좀 오빠 떨었는데 절대 다른 BJ분을 뭔가 비하하거나 이런 의도가 아니라 오빠가 그만큼 진심으로 이것저것 열심히 하려는 걸 알아서 한 말이에요. 진짜로. 그리고 솔직히 나도 제가 뭐 제 개인 방송으로 오빠를 먹여 살릴 수가 없으니까. 아 그리고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 내가 스타판을 잘 몰라. 그리고 사실 뭐 가장 좀 비교 많이 당하는 게 또 어떻게 보면 좀 기뉴다도 있고 뭐 빵훈이도 있고 한데 죄송해요. 제가 아무튼 그러니까 이렇게 애들 이끌어 가지고 하는 거는 사실 제가 부족해요. 왜냐면 저는 개인주의예요. 아 리더십이라는 게 모르겠어요. 제가 리더십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는. 근데 그게 존나게 힘들어요. 저는 애초부터 저만 생각하고 사는 사람이라서 남이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그건 내 알바노예요. 거기다 예전에는 성격이 그거 가지고 막 남들이 잘 안 되고 그러면 좋아하기도 하고 막 그랬었는데 지금은 이제 나이도 처먹고 하다 보니까 또 제가 또 무엇보다도 그럼 시위부 오랄 공지라도 제발 써주면 좋겠어. 일주일에 5일은 방송 좀 켜주고 힘들어요. 아파요 그만하고 사랑해 코트형.
아무튼 내가 계속 독감 걸렸었는데 진짜 아팠어 근데 그 상황에서 계속 했다는 거는 여러분들이 뭐 알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사실 이거는 멤버들한테 물어봐 멤버들이 근데 뭐 뭐 코 선생님 잘했죠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건 크게 의미 없긴 하다 근데 아무튼 나는 그래 정리를 하자면 나는 그런 포지션보다는 이제 뭔가 좀 자리 깔아주면은 거기서 이렇게 뭐 그래? 그것도 맞다. 근데 뭐지? 굉장히 나를 희망적으로 봐주네. 나라는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 사회성이 부족하지 않아 오빠. 되게 그런 것 같아. 보면은 이번에 하는 거 보면은. 찐따 같지 않았어? 많이 찐따 같지 않아. 근데 오빠가 스스로 그냥 나 찐따야 이렇게 하는 것 같아. 애들 이끌고 솔직히 스윗하게 이렇게 이끌어 나가는 그런 모습 보고. 왜 그런 줄 알아? 왜? 감성 유진이 찐따라 그래. 감성 유진이 난 좀 찐따 같아. 뭔가 걔 보면은 좀 찐따 같아. 그래서 뭔가 동질감이 생겨. 선생님 9개월 연속 구독 감사합니다. 감성 유진을 보면 내가 힘이 생겨. 뭔가 찐따 같아서 귀여워. 그 찐따 같은 게. 형은 죄가 없다니까. 족구가 방송 던진 거 팩트잖아. 오늘까지 이 딱으로 방송할 거야. 그래. 네 귀엽대요. 그러니까 동생으로서 그렇다는 거지 뭐 내 여자로서 저렇게 하겠냐 여자만 보면 너 지금 도끼 차오르나? 아니 개맛있어 근데 도끼 차올라 안 차올라? 미안 나 안 차올라 알았어 알았어 근데 주영이 입에서 미안한데 아까 뭔가 방어기제 미안한데 앞에 깔리면 미안해 진짜 많이 먹고 싶어서 그래 또 미안한데 나왔죠? 아 미안한데 나 좀 먹어 미안한데 나왔죠? 어. 찐텐이구나 아 어제 그렇게 배를 안 만졌으면 몰라 그거 배 만진 거 담비가 만진 거다 다 같이 만졌다는데 사람들이? 야, 몰라 그거 만든지 어쩐데 아니 아 오케이 아니 봐봐 걔네들은 멤버고 내가 저 저기 하게 그러니까 뭐 손잡고 귓속말도 했다는데? 아니야? 아! 나 이간질 당했어? 간질하지 마세요. 악수가 어떻게 악수가 어떻게? 막 이렇게 뭐 손을 이렇게 계속 이렇게 했다는데? 맞죠? 응. 나한테 그거 캡처도 보내주셨어 사람들이. 확인했잖아. 그러니까. 내가 그럼 어제 술 먹으면서. 이렇게 난 누가 나한테 하면 이러고, 나는 이러고 있어봐. 난 누가 나한테 하면 이러고 있어봐. 하지 말라고 할 것 같아. 손 이러고 있어봐. 왜요? 손 이러고 있어봐. 잘 좀 우리 좀 해서. 응? 뭐야 또 극단적인 얘기 들지 마시고요. 이렇게 안 했어. 방송 그러니까, 방패 쓰지 마시고요. 아 솔직히 나 어제 뭐 스킨십 있었는지 모르겠어 난. 그래 진짜. 오빠가 기억 못하면 어쩔 수 없는 거지 뭐. 아니 솔직히 아니 배 만진 건 기억나. 근데 그 배 만진 것도. 네 배를 왜 내어줘? 어른손 걸레야? 코트 이시바려나 정신 차려. 배걸레야 배걸레? 슈프림 커피님 6개월 연속 구독 감사. 나랑 코빠기들만 만날 수 있어. 여러분. 내가 주영이어도 걔 열받을 듯. 나 참 나 근데 한마디도 안 했어 오빠한테 따로. 걸레라는 표현은 조금 안 여자가 지아비 얘기할 말은 아닌 것 같은데 아 그래요 죄송합니다 이제 안 할게요 말 빨라지고 심장박동수 올라가고 약간 좀 혹시 제가 다 먹어서 그런 건 아니고요? 아유 진짜 부르지 마시고 앉으세요 진짜 억지 떡밥 굴러가는 거 이거 보고 있잖아? 진짜면 대박이다 근데 그러니까 이 억지 떡밥이 굴러가고 있는 이 모습을 보면은 너무 재밌어 어제 참고로 근데 나는 가볍게 어제 안주 제가 할게. 다 차려준 거 알죠? 아니 나는 말할게 아니 나 딱 말할게 아니 나 솔직히 말할게 아니 너무 유치하고 너무 그냥 가볍게 무시할게 팩트는 맞다잖아 아 진짜 여자로 보는 사람 단 한 명도 없어 여자로 보이지도 않아 내 인생의 여자는 단 한 명이야. 어제 나 배달 안 해줬어. 나 어제 내가 다 직접 만든 거. 내 인생의 여자는 단 한 명. 이제부터. 그랬죠? 알았죠. 나 떡 금방 사고 올게. 과민 반응. 그 대장 중후 과민 대장 중후군이에요. 코트 순방 거시팔 그만 좀 해라. 고맙게.
아니 또 시발 시작된 거가 아니라 상식적으로 저 이 집에 있는데 제가 그거를 제가 다른 데 있었던 것도 아니고 집에 있었던 일인데 웃으라고 한 거지. 이걸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게 잘못이지. 나 너무 맛있어서 솔직히 너무 신났어요. 죄송해요. 그리고 만약에 진짜 스킨십을 진심으로 만약에 그분들이 술 먹고 그랬으면 그럼 문제가 있는 거죠. 근데 그러지 않았겠지. 둘이 담배 피러 갔다고요? 손 잡고 담배 피러 갔다고요? 아이 설마 그런 가벼운 행동을 했겠어? 여러분들이 그런 건 뭐라 해줬겠지. 만약에 말 솔직히 코트님 남자로서 매력 있다. 되게 사회생활 잘하시네. 그래? 만나보라고 해요 그러면. 근데 담배 안 피우시는데 뭐 맞다면 어떡해? 아 그런다고요? 아 알았어요. 손 피우는 거 못 봐서 그래. 나 안 흔들려. 감정선이 흔들려? 직접 부지부지. 배꼽에 손 넣어서 냄새를 맡아봤다고요? 에? 뭔 말이야? 배꼽에 손 넣어서 왜 냄새를 맡아요? 아니 응? 아니 그게 딱 눈에 보였어. 그건 말이 안 되잖아. 왜 울기 운전이야? 아니 그게 아니라 솔직히 그 죄송한데 저 제 그 뭐라 해야 되지? 생색 한번 낼게요. 제가 이번에 오빠를 위해 라이브 커머스를 하나 따왔거든요. 재미없어 십다리야 이러는데 그래도 너보다 능력은 있을 것 같아. 제가 라이브 커머스를 대기업 걸 따왔어요. 그래가지고 이번에는 먹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더 좋아하시겠죠. 오빠가 워낙에 먹방 잘하잖아. 그래서 먹방 먹는 것 쪽으로 대기업 걸 따왔어요. 저 멋있지 않나요? 저 칭찬받고 싶어요. 저 여러분들한테 칭찬받고 싶어요. 저한테 자꾸 너 하는 일도 없으면서 식모일이나 하라 이렇게 하시는 나쁜 놈들이 있으신데요. 죄송한데 진짜 큰 건수들 많이 따고 있습니다. 어딘지는 스포 안 할게요. 23일이에요. 저는 오랫동안 이런 식으로 이제 그 기업들하고 일을 해왔고 하니까 짝짝짝. 네? 아 감사합니다. 그런가 했죠. 부엌대기 주제 쓸만한 옷. 아주 이런 칭찬 괜찮습니다. 이 정도는 괜찮아요. 이렇게 아줌마처럼 말하냐고요? 약간 머쓱해서 칭찬받고 싶어가지고. 커피 머신 아니 먹는 거 먹는 거. 그거 개사료잖아요. 아무리 개돼지라도 코트형한테 그런 거 먹이지 마세요. 아니 개사료 아니고 진짜 먹는 거라니까요. 근데 그게 형식이 밀키트 형식이라고 표현해도 되는지 모르겠어. 밀키트 그런 거 같은데. 근데 아 딱 브랜드 들으면 어? 주영 이거? 어떻게 이걸?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코칭크 사는 거 진짜 죄송해요. 이거 저 코 건조할 때마다 하는 거예요. 캠에다 뽀뽀는 좀 그렇지. 저는 남자친구가 있어서 그렇게 막 다른 사람한테 이렇게 뽀뽀하고 네, 그러지 않아요. 스킨십하고. 코칭은 안 해볼게. 근데 이게 진짜 건조하잖아. 그럼 계속 이렇게 하게 돼. 왜요? 왜 아끼지? 쿠켓 아니에요. 자신감 왜 이렇게 넘치냐고요? 솔직히 저 라이브 커머스 따오고 좀 진짜 갑자기 올라갔어요. 이 자존감이. 아 성공했다 이러면서. 왜냐면 페이가 좀 괜찮아요. 알바노 이러는데 너가 좋아하는 코트에게 도움을 준 거야 내가. 알바노라니.
라이브 커머스 생방이요. 그 23일인데 오후 6시 뭐 7시 이쯤이었던 것 같아요. 저녁에. 아, 억 단위까지는 아니에요. 두 개만 사준다고요? 어, 저 많이 사주시는 건데요. 오래오래 자주, 저도 오래오래 자주 보고 싶어요, 여러분들. 아, 오래오래, 자주는 아니고 오래오래 보고 싶어요. 맨손 스파링이요? 아니요, 무서워요. 이거 더 먹을지 말지 아직 안 물어봐가지고. 나 손톱 잘하지. 내가 어제 그랬잖아. 노잼이 유잼 되는 건 솔직히 거의 불가능 상태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하나라도 그냥 집중하면 되거든? 그래서 내가 지금 집중한 거는 여러분들의 채택을 많이 읽자. 엽떡 먹고 속 괜찮았어. 근데 뭐지? 딱 새벽에 갑자기 오빠가 또 엽떡, 나도 엽떡 먹고 싶어 이러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거에 뭐야, 대표줬거든? 근데 먹는 거 보니까 또 너무 먹고 싶더라고. 그래서 또 먹었어. 밥상 치울 테니까 밥상 치우는 풍선 주면 치울게. 영양제 카페 아 이따가 공유할게요. 집에 팬티 있는데? 아까 오줌 묻었어? 오줌이 묻었어? 아니 근데 여러분들 오빠 진짜 귀여운 게 뭔지 아세요? 오빠 처음에는 강아지 침대, 강아지 다 좋은데 어 침대엔 안 올릴 거야 이랬잖아, 아시죠? 근데 어느 순간 계단을 좀 옆에 갖다 놓는 게 어때? 이러는 거야. 그래가지고 계단 갖다 놨거든? 근데 갑자기 진짜 틈만 나면 주아야 이러고 나 잘래 이러면서 주아 일로 와 이러면서, 그리고 똥 싸러 갈 때도 주아야 가자 이러고 그리고 더 웃긴 거는 나 뭐 설거지하거나 이러고 있잖아, 내가 이제 그 뭐야 방, 그 뭐야 방에 쓱쓱 가봐 그러면 주아한테 귓속말하고 있어. 주아야 너는 뭘 안다고 표정을 그렇게 해? 너는 아, 이, 제가 이거 카페에 이따 올릴게요. 아까 너무 웃겼거든요. 2개월 연속 구독 감사합니다. 어 제재호님 어서오세요. 무무님 감사합니다. 어 그러면서 막 에휴 니는 뭘 아노? 뭘 아는데? 이러면서 막 왜 리아는 차별하나요? 그게 아니라 리아는 그 계단을 올라가는 거를 두 칸까지는 안 무서워하거든요. 근데 세 칸까지는 무서워요. 근데 침대가 좀 높아서 세 칸을 올라가야 된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그 뭐지? 리아가 침대에 혼자 잘 안 올라가려고 해. 그래가지고 그런 거예요. 제재호님 왜요? 왜 낄껴가 뭐예요? 왜? 제재호님 들어왔는데 갑자기 천혜자 이래서. 제재호? 제재호가 그 열혈 팬. 아 제재호 대 열혈 팬이었어? 몰라 방금 제재호 짱. 제재호 짱. 누구셔? 어 전마 불레 가라고. 알았어. 왜 갈게. 왜 열혈 팬이셔? 어 불레 갈게. 잘 가. 어 불레겠어. 오빠. 아? 응가 닦았어? 어 닦았어. 아우 잘 먹었다. 주영이 어린이인지 알지? 난 이해 못했어. 아우 잘 먹었다. 뭔가 꿀꿀한 냄새 뭐지? 이거 냄새. 한 번에 가져갈게. 어디 비어 들어와. 응? 이거 이대로 가져가. 그 영양제 먹어. 오케이. 크립스 먹을 거야, 말 거야? 안 먹을 거지? 어, 이거. 조심. 아, 고맙습니다.
아유 죄송합니다. 독감이 계속 가네 아주 그냥. 아, 네, 진짜 주사 맞고 가겠다. 자, 오케이. 김지영 순수 토크로 400킬 시라노. 아, 진짜? 김지영 폼 미쳤다. 아 진짜야? 나 믿을 수 없어. 거짓말하지 마세요. 아니야 괜찮아 괜찮아. 아니 뭐 뭐가 중요해. 아이, 다 먹어서 나간 거야 오빠. 어 그래 맞아. 미안해. 죄송해요. 영양제 좀 이따 먹을게요 여러분들. 어, 알고 있어 주영이 저기 뭐 라이브 커머즈 이렇게 잡아준 거. 어. 자 오케이 그러면은 뭐 뭐부터 갈까요? 약발방부터 갈까요? 아니면 오늘의 이슈부터 갈까요? 뭐가 좋을까요? 아 제가 둘 다 할 건데 채팅창 화력 보고 딱 결정할게요. 시작. 반반이네. 여기는 오슈, 여기는 약발. 가위바위보. 약발 이겼다. 바로 약발 방부터 갈게요. 네. 정신 나갔냐고요? 예, 몰라요. 정신 나갔나봐요. 예. 미친 새끼라 그러고요. 예, 고맙습니다. 미친 새끼가 맞아요. 예. 커피 땡기면 말해요? 얍. 아, 지금 주세요. 예. 어, 오케이. 예. 솔로몬이노. 마 솔로몬이노.